안녕하세요. 하부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화장품 본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좀 삐아라는 종목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오늘은 조종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 크게 움직임이 없었네요. 그래서 좀 조종이 나왔는데, 괜찮아요. 얘가 여기서 어떤 의지를 보여줬고 그 의지를 깨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간을 좀 투자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위치로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지금 움직였었던 것들, 물론 이제 화장품 쪽으로 연결해서 놓고 보면은, 얘네들은 바이오 때문에 움직인 거지, 화장품 때문에 움직인 건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본뉴 역시도 우리가, 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오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화장품 쪽으로만 연결을 해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화장품은 조종이 나온 게 맞아요. 일단은 지금 여기 라인은 이전에 형성됐던 어떤 고점의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라인까지도 일단 살짝 깨버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다이렉트로 쉬지 않고 밀려 내려갔어요. 지금 여기가 거의 한 5,000원인데, 지금 여기는 거의 한 3,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며칠입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무려 16거래일입니다. 16거래일이면 거의 3주가 지났죠? 예, 일주일에 5일이니까. 3주 동안 내리 반등 없이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쫄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서 접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올 때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굉장히 남들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말씀을 드렸듯이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은 살아있고,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뭐죠? 정말로 실적이 늘어났는가? 그두 번째는 뭐죠? 3분기도 실적이 늘어날 것인가? 라는 좀더 희망 섞인 멘트들을 해줄 것인가? 라는 부분을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아마 7월달, 8월달에 실적이 나올 거야라고 보면서 기대감은 꾸준히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밀렸다라는 것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어. 그리고 저는 멘트도 나쁘지 않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화장품들. 그렇다라고 하면은 3분기도 좋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1분기도 실적이 끝나고 올라갔는데 2분기 실적도 끝나고 올라간다. 도대체 어디서 쉬겠다라는 거야? 라는 것들이죠, 화장품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다? 예, 조정을 좀 받는 거예요. 그 조정을 미리 받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당연히 실적은 예상치 뭐 보다 좋게 나올지 적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적은 1분기 대비해서 좋게 나올 거고요. 그쵸? 그러면은 얘네 두 개가 합친다면, 이게 뭐 예상치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얘네 두개 합친다 그러면 75억이에요. 그쵸? 얘가 우리가 예상치는 뭐예요? 160억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한 85억 정도가 더 나올 거기 때문에 3분기, 4분기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라는 뉴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2분기도 괜찮았는데 3분기도 더 좋다라고 하니까 3분기를 향해서 갈아볼까? 근데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 조정 받았으니까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바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네? 라는 기대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화장품들, 이 본드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들 도망갈 필요는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오늘 올라간 것들을 놓고 보면 여기 양봉들은 다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화학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이야라고 했을 때 움직이는 것들 뭐가 있죠? 뭐 APR도 실적을 보면은 좋죠? 예, 나쁘지 않죠? 그리고 뭐 토니모리도 마찬가지고, 선진도 예상치가 안 나왔네요. 삐아는 얘도 안 나왔네요. 그다음에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얘도 나오진 않았네. 청담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볼까 한번 어떻게 됐는지. 일단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이치암불도 나오진 않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 나와 있는 것들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에는 실적이 다 1분기보다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더 기다려볼 가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 허브경제TV와 매주 여러분들과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5%를 목표로 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 다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를 드리는데 저희가 여러분들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막 드리다는 것에서 여러분들 가져가는 거 그거 뭐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정말로 최소한의 노력 정도 뭐 클릭 두 번만 해달라는 얘기죠.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 화면 연결되면 무료 정보 신청 버튼이 있으니까 클릭, 끝났습니다. 이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죠. 예, 그래야지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쵸?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월요일날 편안하게 여유 있게 저희랑 같이 매매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이번 주도 시장이 노이즈가 있긴 했지만 저희는 뭐 꾸준하게 열심히 매매해서 이번 주도 당연히 25% 목표 수익 달성을 했고 다음 주라고 해서 이 결과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되겠고 클릭 두번 정도 하는 노력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